18번은 뭐 정답률이 98%짜리 문제인지라 제가 답의 근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번에 제가 예약을 했네요. 당신 회사 수영장 중에 하나 자 우리 서머 캠프를 위해서 수영 캠프를 예약을 했는데 그러나 30명 이상의 학생이 더 많이 온대. 자 그래서 더 많은 자 여기도 들어갈까요? 더 많은 게 필요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추가적인 자 그런 렌트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짠 답은 4번이죠. 자 아일랜드 투어 버스 제시카가 타고 있던 버스가 천천히 바다 절벽 쪽으로 움직였대요. 자 그 다음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나 일몰을 놓칠 것 같아. 그럼 한숨을 쉬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지연되었어. 그녀는 자 이거 필수 수거죠.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녀는 막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딱 그때 그녀가 지고 있는 태양을 본 거예요. 제시카 스스로 말했습니다. 햇빛이 빛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됐지?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얘는 걱정되었다가 기쁜 정도가 답이죠. 자, 요 정도고요. 자, 이제 대입 파악입니다. 20번부터 이제 대입 파악인데요. 대입 파악 문제 풀 때 핵심은 이거예요.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인지라 강약을 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대입 파악은 무조건 소재 중요하고 결론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여기 한 4개, 5개 문장밖에 없거든요. 이게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만 찾아내면 끝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이면 되는데 여기는 뭘 읽지 말라는 건 아니라 소재, 주장, 결론인데 그럼 이제 주장문 찾는 방법만 알면 되죠. 나랑 수업하는 기존생들은 하도 많이 해서 알죠. 무조건 대입 파악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요약을 한다. 그 다음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주장하는 문장은 이거예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가 나오면 필자 의견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또 얼마나 중요하면 부연 설명의 예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안 문장은 주장이고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걸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자문자답해도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연구 결과는 무조건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어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 나오면 예시 안 문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이제부터 주장이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자기 글을 제가 요약한다. 뭐냐면 소재 주장 결론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요번 시험에서 딱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역대 대입항 4개는 보통 연결어 있는 게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연결어 있는 게 한 문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학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20번 지문 봅시다. 20번 지문을 보면 이게 이거예요. 모든 대입 파악은 소재와 제가 미리 몇 군데 요약해놨는데 소재하고 결론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네요. 여기네. 결론. 이건 무조건 중요한 거 맞고 중간에 주장하는 문장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자 동사 가볼게. 말한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에 들어가잖아. 주장하는 문장은 아니야. 그 다음 문장 보자. 둘 다 뭐뭐이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의 주장문은 아니에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의 주장문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제공하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문장.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글을 뭐라고 하냐면 나열식이라고 해요. 뭐냐면 소재 알고 결론은 알겠는데 가운데 주장하는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 이겁니다.
제가 현장 수업에서 자주 얘기하는 내용인데, 나열식이 나왔니? 소재와 결론은 반드시 두 번 읽어라. 그 다음 가운데 내용을 나 읽지 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수식어를 빼세요. 뭐냐면 줄거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어구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줄거리만 따라가는 거야. 가운데 부분은 줄거리만 따라가는 거지 수식어구에 신경 쓰지 말아라. 혹시 반복적으로 나와 있으면 표시를 해라. 그럼 제가 미리 표시를 해갖고 왔습니다. 수식어구 뺐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뼈대 파트고요. 나머지는 수식어구예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볼게요. 두 명의 운동선수를 생각해봐라. 동사 목적 하나. 끝. 수식어구. 대학에서 플레이하기 원하는. 이제 기억하는 거 아니야? 한번 읽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는 보는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 명의 운동선수 생각해봐라. 한 명은 말해요. 그녀가 매우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목표 설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는 나 빡세게 해야 돼. 한 아이는 나 목표 설정을 난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대요. 수식어구 힘 빼세요. 자, 어떤 목표 설정이냐, 계획을 만드는, 그 다음에 어려웠잖아요. Stay on track. 이 수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On track이요. 제대로 진행되는 수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설 못해서 오픈 게 아니야. 수식어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목표 설정한대. 제대로 진행되는 걸 유지하는. 그리고 특정의 기술에 work. 노력하는. work on이에요. 특정 기술에 노력을 하며 제대로 진행되는 거에 머무르는 계획을 만드는 목표 설정을 한대요. 근데 어느 기술이냐? 그녀가 부족한.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빼는 겁니다. 무조건 줄거리예요. 다시. 두 명의 운동선수 생각해봐라. 한 명은 뭐라고 말해? 나 열심히 해야 돼. 또 다른 아이는 목표 설정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 그 다음 내용. 둘 다 열심히 노력한 거지만 단지 후자 목표설정 사용하는 사람 단지 후자가 똑똑하게 일을 한 거다. 운동을 한 거다. 자, 이 왜 선생님 주어 대비 뺐어요? It, for, to 구문 가주어를 해서 안 했습니다. 저는 비동사 유학하네요. 비동사를 보라고 합니다. 야, 좌절스럽지 않냐? 운동선수가 work hard, 열심히 노력을 해. 하지만 발전하지 않으면 좌절스럽지 않냐. 끝. 명 동원 후치. 한 번 이거 빼는 거야. 그리고 했다. 한 아이는 나 빡세게 해야지. 한 아이는 목표를 설정을 사용해요. 후자가 똑똑히 한 거고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발전하지 못하면 좌절스럽단 말이에요. 다음 문장. What, got? 만들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필수에 외우셔야 돼요. 추진력이라고 하는 거다. 이 차이는 바로 추진력이라는 거다. 힘 빼. 대시되는 수식어구예요. 쭉 블라블라. 다음 문장. 추진력은 제공합니다. 방향을 제공하고 추진력이 있어야 노력을 유지시켜주며 추진력이 있어야 만들지 않냐. 훈련 마음 자세를 수식어구. 잠깐만. 반복적어구는 표시해야 돼. 지금 계속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 그 다음 문장 또 나옵니다. 추진력은 나중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가하다의 뜻이에요. 적용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냥 빼고요. 추진력이 힘을 가해줍니다. 신체적 기술적 장치에 콤마 ing 뒤에 수식어고 편하게 읽고 넘기는 거란 말이야. 지금 계속 보니까 뭐야, 하나에는 나 빡세게 해야지, 하나이는 목표 설정해야지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후자인 애가 똑똑하게 하는 거야. 추진력이 차이가 나는 거고 추진력이 뭐를 하게 하며 추진력이 힘을 가하게 하는 거야. 그럼 선지에 반드시 추진력에 관한 말은 나왔어야 돼요. 왜? 반복적 어구가 추진력이니까. 결론입니다. 자, 이거 반면인데요.
욕망이라는 거, 바램이라고 하는 건 너를 회전하게 만들어. 그 장치에서 회전하게 만들어. 힘 빼. 더 빠르고 빠르게. 쉬고. 너가 운동을 하고 연습함에 따라 빼버려. 야, 너 바램 같은 것은, 욕망 같은 것은 너가 그 장치에서 회전하게끔 만드는 반면 반드시 선제 얘는 나와야 돼요. 추진력은 것이다. 그러한 장치들을 만드는 게 바로 추진력이다. 먼저. 선지에 반드시 추진력이 나오는 걸 고르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반복적 어구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가운데 주장문이 없지만 소재, 목표 설정하는 아이가 똑똑한 놈이에요. 추진력이라는 게 다 만들어 놓거든요. 자, 그러면 오답을 지우면 되죠. 1번, 선수들의 훈련 방식은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나온 적이 없지요. 2번, 선수들은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 추진력을 활용해라. 이걸 X라고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추진력은 나왔으니까. 3번, 단기적 훈련 성과보다 장기적 목표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3번, 육체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해라. 나온 적이 없습니다. 5번, 꾸준히 수정해라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답을 지우니까 2번밖에 안 남는구나.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따라가면요, 수가 다 빼고 시간도 안 부족하고요, 글이 명확히 기억에 납니다.